나는 오늘도 내 꿈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동서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별의 아주 작은 구석을 걷고 있는 나이지만 나는 지구라는 아주 큰 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나갈 것이며 나는 더 큰 내일을 꿈꿀 것이며 나는 세계를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오로지 나일 뿐입니다. 지금은 단지 세계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비포 동서, 애프터 동서 BDAD의 꿈을 키우며 나는 지금 동서대학교에 있습니다. 1992년 개교한 동서대학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화 기념으로 진리, 창조, 봉사를 학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젊고 생동력 넘치는 대학입니다. 특히 미래형 대학을 향한 동서대학교의 10가지 변화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특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시대를 개척하는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시아대학 국제화 순위 50위 선정. 2014년 대학 특성화 CK 사업 5개 사업단 선정. 2016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 선정. 2016년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주관 기관 선정. 2016년 대학 특성화 CK 신사업단 추가 선정. 2016년 부산 유일 2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 획득. 2017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취업률 1위.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7년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플러스 사업 선정. 2017년 K-무브스쿨 사업 6개 과정 선정. 2017년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 세계 20대 영화학교 선정. 동서대학교의 놀라운 성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열어갈 영화예술인을 육성하는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인문, 사회, 공학, 디자인의 융합에 기반한 루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디자인 대학. 동서 미디어 아울렛 개소를 통해 교내 현장 실무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과정을 완전히 개편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문의 융합을 통한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자기주도 교육 과정을 도입한 메카트로닉스 융합 공학부. ICT 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트랙, 정보통신 보안 트랙, 소프트웨어 트랙, IoT 트랙, 컴퓨터 인공지능 트랙을 운영하는 컴퓨터 공학부, 첨단 아케이드 게임 지역혁신센터, 3D 융합연구센터, 학교기업 애니메이션 등 실제 현장 분위기 속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교육을 하는 디지털 컨텐츠 학부. 동서대학교에서는 모든 전공이 특성화되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의는 인터넷으로 미리 듣고 수업은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O2O 교육 시스템. 산학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해 취업과 기업 지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된 클래스 셀링. 교수와 학생이 가상 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동 교육
보이스 프로그램. 학제 및 교과 간, 산학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The Only One의 가치를 지닌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프 국제대학 내에 설립한 동서대 미주 캠퍼스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며 현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미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미국 SAP. 중국 중남 재경 정법대학과 합작하여 설립한 중국 캠퍼스에서 중국의 경제와 문화, 사회, 중국어를 몸으로 익히면서 아시아를 배우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중국 SAP. 또한 2017년 일본 SAP를 개설해 자매 대학인 일본 경제대학에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SAP를 통해 동서대 학생들은 매 학기 미국, 중국, 일본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간 영어 교육을 하는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수업을 듣는 글로벌 교양 프로그램. 영어 집중 강좌를 통해 실력 향상 후 어학 연수 기회까지 주는 동서 아너 소사이어티를 통해 국경 없는 글로벌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을 탐방하며 전공 인문 지식을 쌓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동서아시아 이니셔티브스 프로그램.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썸머 프로그램. 아시아 80여 개 대학들의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아시아판 MOOC 글로벌 액세스 아시아. 또한 글로벌 스터디스 인스티튜트에서는 6개 학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학생 및 관련 학과 교수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유학생 1000명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원의 총 모집 인원은 2,286명으로 수시에서 약 85.4%, 1,952명을 모집합니다. 정시에는 334명을 모집하고요. 아무래도 수시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시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1학년도에 바뀌는 주요 내용 중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 그 전형이 좀 그 변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고 하나는 실기 전형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은 아까 그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 중점 대학 사업과 연관된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30, 면접 40, 학생부 비교과 30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실기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실기고사 80과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기 전형 신설에 관계 실기 전형에 그 관계돼서 실기 반영 비율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2020학년도에는 70%였다가 이제 2021학년도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80%로 높아졌고요. 그전에는 이제 일반 고교 전형과 또 특성화 고교 전형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통합해서 이렇게 실기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디자인학과는 2020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가 없었습니다. 네, 21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처방학과, 체육학과, 그리고, 체육학과에서는 실기 종목이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 핸드볼 던지기에서 메디신볼 던지기로 종목이 바뀌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수시 모집 일정은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집 기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 모집 정원과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서대학교 모든 수시 전형은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줄일 수 있겠죠. 다음은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전체 교과의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 총 10개만 반영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 교과 중에 영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그리고 국영수를 포함해서 전 과목에서 7과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교과는 제외되고요. 인문사회, 자연, 공학 계열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은 석차 등급이 표기되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이 동일합니다. 학생부 성적에 등급이 높은 과목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보다 동서대의 반영 성적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서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전형 요소들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대한 퍼센테이지 일반계 고교는 9대 1이고요. 교사 추천 20%, 30%, 교과 성적 100%, 자기 추천자는 학생부 교과 30, 면접 40,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주요 지원 전형은 일반계 고교, 교사 추천자 전형, 교과 성적, 자기 추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요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파랗게 칠해진 저 전형만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총 6개까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접 일정이 겹치지만 않으면 복수로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전형 외 반영 비율은 뭐 농어촌 고등기회 특성화 돌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0% 반영이 됩니다.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을 뽑는 일반계 고교 전형의 경우는 면접이 10%가 반영이 되고 10%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면접 시에는 인성 면접만 진행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또 소양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오시게 되면 보통 이제 3명이 한 그룹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대략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뚜렷뚜렷하게 큰 목소리로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시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 전형인데요. 면접이 30%나 반영이 되는 교사 추천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또 교과 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2020학년도 기준으로 작업치료학과에서 최적 4.8등급의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30%에서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 전형입니다. 오로지 성적만 100% 반영하는 교과 성적 전형입니다. 앞서 말한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처럼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3가지 그리고 국영수를 포함해서 전체 과목 중에 7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학생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동서대 입학 홈페이지 안에 성적 계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입력해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성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화 고교 전형도 교과 성적만 100%만 100% 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은 자기 추천자 전형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비교과 30%, 면접 40%가 반영되고요. 성적은 30%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추천자 전형은 면접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학생부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의 기준으로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약 3.2등급, 또 경찰 행정학과는 3.9등급, 또 건축학과는 5.6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교과 평가는 동서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생 개개인의 어떤 봉사활동, 그리고 뭐 독서활동, 뭐 출석부, 이런 정량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 평가가 되고요. 또 면접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인성 기초 수행에 관련된 공통 질문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 문제가 나옵니다. 전공과 관련된 어떤 심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면접을 오기 전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찬찬히 한번 보시고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을 좀 기억하고 오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기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80%로 상향되었고요. 지금 이제 성적 20%와 함께 반영이 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실기 전형이 작년이랑 올해 좀 달라졌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지원 자격이 작년이랑 변화가 됐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 실기 비율이 10%도 올라간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일반계 고교 전형과 또 특성화 고교 전형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21학년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또 그 졸업 예정자 동등한 자격을 갖춘 그 자격이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이스터고, 또 검정고시, 학력 인증고까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는 상태죠. 대학원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나머지 3학년 1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했던 과목들을 조금 더 공부해서 뭐 좀 잘한 과목을 성적을 올리는 거는 못하는 과목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들을 좀 집중을 해서 등급을 올린다면 동서대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정 과목의 등급이 높다면 7개에서 10개 과목도 반영이 가능하다. 뭐냐면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수학으로 10개의 과목을 다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영수를 제외한 7 과목은 석차 등급이 있으면 어떤 과목이든 반영이 가능합니다. 암기 과목, 제2외국어, 한문, 기술과정 등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팁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때 팁입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출신 고등학교라든가 누구의 뭐 출신을 알 수 없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으시면 안 되고요. 면접에 관련해서는 우리 저 동서대 면접 동영상 언제나 처음은 설렌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면접에 대한 A부터 Z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작년 기출문제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조금 더 미리 이제 가족과 함께 연습하거나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기초 소양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학과와 관련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우리 전형별로 면접 일정이 다르면 중복 지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복수 지원을 해서 면접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 면접 실력이 점점 높아지면 합격의 기회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겠죠. 방학 중에 개최되는 그 동서대 진로 진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그 모의 면접이라든가 성적 상담 등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정시에는 가군, 나군, 다군 지금 보이는 모집 인원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조금씩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의 실기 뭐 이렇게 또 뽑고 있습니다. 전형 요습을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수능 100%고요. 실기만 실기 80%, 또 수능 20%를 반영을 합니다. 정원 외에 이제 이렇게 100% 반영하는 전형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 박스 쳐져 있는 두 가지 전형이 주요 전형이겠습니다. 반영 방법. 전 모집 단위는 4개의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각각 영역이 25%씩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한국사 영역 응시 필수입니다. 점수를 반영하진 않지만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 위주 예체능 계열은 3개의 영역을 반영합니다. 각각 영역이 33%씩 되겠죠. 상부 영역은 한 과목 성적을 곱하기 2를 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또 제2외국어나 직탐, 탐문은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 보시면 과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전체 평가 등급에 따른 성적 반영, 또 반영 점수 계산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 요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또 올해 나오는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리자면 수능 전형에서는 대학 수업 응용시험 표준점수 이외에 반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은 아까 곱하기 2로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 또 제2외국어 한문 성적이 높은 경우 탐구 영역 점수로 반영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한국사 과목은 점수가 반영되진 않지만 치냐 안 치냐는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협과 변화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현재 동서대는 그동안 미래형 대학을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 덕분에 큰 혼란 없이 3,800여 개의 온라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향후 더 안정적인 시스템과 또 혁신적인 교육 컨텐츠로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으니 동서대학교 믿고 오십시오. 2020학년도 최종 등록자 100%를 기준으로 한 학생부 평균 점수 자료입니다.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일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 교과목이 아닌 10개의 교과목으로 환산하는 동서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더라도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으로 지원하여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부 학과별로 학생부 등급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컬리지 대학까지 성적 분포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이 40%인 자기 추천자 전형의 경우 성적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합격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다음은 이공대학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생명화학공학과는 2021학년도에 바이오제약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대학, 인권택영화예술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계열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사회복지학부, 경찰행정학과, 관광학부, 스포츠과학 계열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동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입시 도우미 하단 메뉴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2020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후보 순위와 경쟁률 데이터 또한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시면 동서대를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서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어딜 가든 스카이라운지라는 겁니다. 스카이라운지 아주 배경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건 직접 동서대학교 그 캠퍼스 신발이 그려져 있는 그 담장 밑에서 찍은 그 석양인데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불멍이라고 뭐 해서 불을 빤히 쳐다보면서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동서대학교는 스케일이 드립니다. 이 석양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3 여러분들 시험 수험 준비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동서대 오셔서 거기 석양을 보시면서 힐링 충분히 하고 가시고 그리고 오신 김에 입학처 들르셔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용기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우리 동서대학교 입학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동서대 입학처의 모토는 친절한 입학처입니다. 입학처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안내 장학생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또 이제 조만간에 그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철학자,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학생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학 동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시 교육청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